튀르키예 강진 이재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보내는 구호물품 중 스팸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재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낸 스팸의 주재료는 돼지 다리살임으로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며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는 금지된 음식입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도 대다수 튀르키예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한국에서 보내는 통조림 상당수가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어서 현지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사관 측은 더 이상 개인이 보내는 식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돼지고기뿐 아니라 돼지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모든 것이 금기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온 스팸은 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당혹스러운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튀르키예 비상대응팀 관계자는 수천 명의 생존자들이 추운 겨울 날씨를 버티며 임시 대피소에서 버티고 있다. 추위와 배고픔, 목마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식량과 식수, 임시 거처, 따뜻한 의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사는 9살 소년이 한국에 튀르키예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사는 후세인 카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쓴 편지를 보냈으며 번역기를 쓴 한국어인 듯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간혹 보였지만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고 남았습니다. 카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지진 이후에 여러분들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다며 당신은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카간의 편지에는 한국 구호대 활동 사진과 최근 화제가 된 한국과 튀르키예의 연대를 표현한 그림도 같이 있었습니다. 수통을 든 튀르키예 군인이 무릎을 꿇고 한국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흑백 그림은 기적의 아이 아일라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에 파견돼 구조활동을 벌인 한국 긴급구호대 일진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주민들은 구조를 위해 필사의 사투를 벌인 구조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호대가 기증하기로 한 텐트에는 한글로 고마워 형이라고 적었으며 한글로 형제 나라라고 적은 뒤 튀르키예어로 형제의 나라 한국과 튀르키예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